아버님 바람일. 예, 반갑습니다. 저번에도 반갑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했는데 이번에도 아무도 대답 안 한다. 반겨줘야지. 나 어제 7시간 걸려갖고 왔어요. 진주에서. 트럭 두 대가 졸업운전을 하셨는지 부딪혀가지고 두 대가 다 타버렸어. 그래서 함양쯤에 출발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한 시간을 그냥 차 안에서 있다가 이렇게 또 금요일 저녁이니까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런지 7시간 걸려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반갑다고 안 그러면 서운하지? 감사합니다. 지금 뭐 웃자고 뭐 처음 시작부터 정신이 산란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전에 법문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입정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농담을 하면서 웃는 가운데도 입정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회강 반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보지 않으면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나를 지금 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 불자들은 그리고 불광 행자님들은 자기 자신을 보는 회광 반조하는 눈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마 반야 바라미를 성취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항상 마바냐 바라밀 그렇게 항상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게 불광 형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마바냐 바라밀 계속 하는데 뭐 그냥 막연하게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스님 돼서 매일 마하바냐 바라밀 반야신경 할 때도 마하바냐 바라밀, 추원할 때도 마하바냐 바라밀, 또 제가 출가해서 내가 광덕 큰 스님의 손상자구나 인식하면서 마하바냐 바라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마하바냐 바라밀 했어도 마하바냐 바라밀에 대해서 저 자신도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송을 했어요. 근데 마하바냐 바라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하바냐 바라밀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설명한 뜻이에요. 마음을 설명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는데 마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지금 또 내 마음 이렇게 하니까 또 막연해. 내 마음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또 막연해. 그래도 하여간 내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저도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막연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본 마음이, 참 마음이, 불성 마음이 이것이 어떤 거다 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게 마하바냐 바람이래요. 그것도 작용으로서. 응? 마음의 어떤 실체를 설명한 게 아니라, 왜 마음의 실체를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어? 왜? 여러분은 맨날 요새 주지스님하고 기도하면서 금강경 독송하잖아요? 예? 독송 안 해요? 하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마음에는 실체가 없다고. 응? 마음에는 실체가 없어. 그 실체가 없는 것을 이거다 하고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마음의 실제가 어떻다, 마음이라는 거 이렇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지혜롭지 못한 우리 같은 중생들한테 본 마음, 참 마음, 너희들 마음이 그 실체 없는 마음을 설명하려고 한게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 작용으로. 실체로는 없는데, 실체로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작용으로는 일어나고 느끼고, 그게 설명한 게 마하바냐 바람이래요. 작용으로 마음이 마하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큰 뜻, 크다는 뜻만 있나? 크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크고 위대하고 넓고 깊고 뭐 크고 위대한 그런 의미를 가진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게 마하란 말이야. 응? 어? 최상의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깊고 가장 거룩하고 이런 게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고. 예?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인 마하, 바냐, 바라밀이, 내 마음이, 본시 마음이 작용으로 크단 말이야. 내 마음이 하는 역할이 크고 거룩하단 말이야. 응? 본래 마음이. 반야도 마찬가지라. 반야도 내 마음이 작용으로 본시 아주아주 아주 지혜로워. 아주아주 아주 밝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아. 모든 것을 또렷이 알아.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 완연하게 알기 때문에. 바라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밀도 마음의 작용으로 설명하신 얘기예요. 예? 실체가 없는 마음에 대해서. 완성된, 충만한, 모든 것을 갖춘, 생명력이 무한한, 그것이 실체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작용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본시 마음의 참 모습이야. 본시 그것의
그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참모습이야. 그런 참모습을 행하시고 알아차리고 행하시는 게 부처님이야. 깨달으신 분이야. 예? 본래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작용으로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도 부처님이야.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러냐고. 지금 내가 그러냐고.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보세요. 내 마음이 본래 마음하냐 바람이를 하다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가 보시라고 지금. 어때요? 마음하냐 바람일처럼 작용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대원 스님이 왜 출가했을까? 대원 스님이 왜 대원 스님 29살에 출가를 했거든요. 왜 29살이라는 나이에 스님이 됐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뭔가 못마땅하니까. 뭔가 내 자신이 싫으니까, 뭔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잘나지고 싶은데, 잘 살고 있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리고 잘났다고 다 인정받고 싶은데,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출가를 했어요. 잘나지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왜? 잘난 사람의 기준이 부처님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마음이 왜 드냐고. 왜 내가 잘나지고 싶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뭔가 내가 불완전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마음이 왜 들어요? 왜 들 것 같아요? 어? 예? 이런 마음이 왜 드는 것 같아?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행복해지고 싶고 다 잘나지고 싶고 다 자기 스스로가 똑똑해지고 싶고 충만해지고 싶고 마음이 내 마음이 아주 꽉 찼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게 뭐냐고 이게 여러분들의 다 여기 다 아마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거야 이 마음이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마하바냐 바라밀이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 거라고 내가 위대해지고 커지고 싶고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밝고 명료해갖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싶고 내가 충만하고 완성되어 있고 내 에너지가 한없이
넘쳐났으면 좋고,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의 마음 작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왜? 더 나아지고 싶으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신앙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여기서 법문을 들으려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거라고. 이게 우리의 마음작용이라고. 마하바냐 바라밀의 작용이라고.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왜? 왜? 욕심이 있어서, 집착이 있어서, 상이 있어서. 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시 그런데 넓고 넓고 크고 밝고 충만한데 욕심으로, 집착으로, 아상으로 그게 좁아지니까, 그게 보는 시야가 좁아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본시 마음이 마하바냐 바라밀한데 그런 욕심과 집착과 아상으로 쪼그라들어서 크지도 못하고 쪼잔하고 밝지도 못하고 어리석고 충만하지도 못하고 항상 부족하고 에너지가 넘쳐나지 못하고 무력해지고 이렇다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하면 될까? 욕심을 버리면 돼요. 집착을 버리면 돼요. 상을 버리면 돼요. 아상을 버리면 돼요. 그런데 되냐고. 20년, 25년이 뭐야. 출가 전부터 마하바냐 바라밀처럼 그렇게 잘나고 싶어서 애를 쓰다 안 돼갖고 머리 깎고 스님이 돼갖고도 그 개고생을 하면서도 했는데 안 돼. 죽으라고 했는데도 안 돼. 죽으라고 했는데도 안 돼. 어떻게 해? 진짜 죽을까? 어? 죽을까? 어떻게 해요? 좀 답 좀 가르쳐 줘. 여러분들이. 어? 안 돼. 어? 미치겠어. 대원선님도 미치겠어. 어? 수보리가 물어봅니다, 부처님한테. 부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마하바냐 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하고 수부리가 부처님한테 여쭙습니다. 부처님처럼 깨닫는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일으킨 자는 이 마음을 어떻게 주하고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하고 수부리가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으셨는데, 부처님이 마하바냐 바라밀을 완성했는데,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래. 그걸로 해석해 놓은 게, 무상정등정각이야. 무상정등정각. 무상. 위가 없어. 최고의 깨달음. 정등. 평등해.
부처님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여섯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이 똑같아. 앞으로 깨달을 부처님이 깨달은 나오실 부처님이 깨달은 것도 다 똑같아. 지금 중생이 깨달은 것이 다 똑같아. 대원수님 깨달음이 대원수님 만약 깨달으면 대원수님 깨달음이 여기 우리 주지스님이 깨달으시면 대원수님 깨달으면 이런 모습이고 주지스님이 깨달으면 저런 모습이고 이렇지가 않아. 다 똑같아. 평등해. 그걸 정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각, 바른 깨달음, 바른 깨달음. 무상, 안육따라 삼맥삼불이 무상, 정등, 정각은 최고의, 최상의, 누구나 평등한 바른 깨달음.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마하바냐 바라밀이에요. 이것이 이 마하바냐 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는 그렇게 성취하겠다고 마음을 일으킨 중생들은 이 마음을 어디다가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을 받습니다. 뭐한테 항복을 받아? 쪼그라든 마음. 마바냐 바라밀처럼 하지 못하고 쪼그라들음. 요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 이기냐 이거야. 어? 욕심 많고 집착하고 아상으로 쪼그라든 이 마음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항복을 받냐. 어디다 마음을 머물어서 마하바냐 바라밀 성취하겠다는 보리심을, 발보리심을 일으켰는데 이 마음을 어디다 머무르고 쪼그라든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여쭙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셔? 금강경 맨날 읽으면 뭐해? 어? 금강경 맨날 읽으면 뭐해? 금강경 뭐라고 그러셔? 금강경에 딱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 모든 중생을 마바냐 바라밀을 성취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중생들한테 마하바냐 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렇게 마음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그 대승 사상이야. 불광행자는 대승행자예요. 예? 불광형자는 대승보살이에요. 나만 마하바냐 바라밀, 내 마음만 크고 내 마음만 밝고 내 마음만 충만한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마음이 크고 그 사람 마음이 밝고 그 사람 마음이 충만하게 내가 도와주겠다고 일으키는 게
불광 행자들의 원력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진짜 알아? 아는데 목소리가 웃다고요? 크게 해야지, 크게. 크게 해야지 충만하게 나올 거 아니야, 억지로 해도. 네. 그렇잖아요. 되냐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렇다고 포기할 거요? 그렇다고, 진짜가, 응?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 어떻게 포기해? 포기가 안 돼. 왜? 그게 마음하냐 바람이니까. 내가 포기한다고 마음하냐 바람이니, 내가 내 마음에서 마음하냐 바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돼. 포기하려고 자살했어. 그러면 끝인가? 또 뭔가로 태어나갖고 또 살아보겠다고 또 뭐 해보겠다고 또 개고생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야. 그게 될 때까지야. 될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바냐마르미를 갖고 있으니까. 포기하시고 싶어도 포기가 안 돼. 나도 포기하고 싶어.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안 돼. 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네가 행복해지려고, 네가 완성이 되려고, 내가 그렇게 되려고, 내가 그렇게 되려고 마음을 일으켰어. 그렇게 되신 분이 부처님이래, 열애래. 그래서 나도 그렇게 열애처럼 마하바냐 바라미를 성취하고 싶어. 그래서 여쭤봐요. 여쭤봐. 그런데 아니,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마하바냐 바라미를 잘나고 싶어서 마하바냐 바라미를 성취하고 싶은데 너 이렇게 너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되게 도와주래.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주래. 받아들여져요? 응? 잘 안 받아줘요? 아니, 내가 먼저지. 내가 먼저인데 왜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럴까? 인간은 혼자서는 못 사니까? 응? 왜 그랬을까? 네가 왜 쪼그라졌어? 네가 왜 쪼그라졌어? 내 욕심, 마하바냐 바라미를 왜 일으켰어? 본래 그렇다 하지만 내 욕심으로 일으킨 거야. 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네 욕심을 완성시키려면 네 욕심을 놔야 돼. 근데 못 알아듣잖아, 잘. 잘못 알아. 지금 하는 얘기 잘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도와주라. 그러면 더 쉬워. 내 상을 버리는데, 내 상을 버리는데, 내 욕심을, 내 아상을, 내 집착을, 내 거는 잘안 보여.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잘안 보여. 내가 욕심내고 있는, 당연한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다 옳고 다 당연한데. 안 보인다고, 잘. 마치, 눈이 지 눈을 못 보듯이. 자기가 자기를 잘못 본다고. 그래서, 그냥 대승이 크고, 소승이 작고,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수행을 하고 마하바냐바라미를 이루는데 그 방편이 대승이 그 방법론에서 더 낫다고. 응? 왜 대승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다 이유가 있다고. 대승 방편이, 대승 수행이 더 뛰어나다고. 여러분들 깨닫는데, 여러분들 마하바냐바라미를 성취하는데, 대승 방편이 더 뛰어나다고. 그냥 다른 사람, 나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뜻도 크지만 방편적인 부분에서도 대승이 더 뛰어나다고. 다른 사람을 내가 깨닫고 싶어. 내가 깨닫고 싶습니다, 부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야,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런 상을 갖지 마. 받아들여져요, 지금? 뭔 소리지? 느낌이 와? 아니, 내가 부처님처럼 깨닫고 싶어서 부처님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여쭤봤는데, 부처님이, 야, 네가 깨닫겠다고 그렇게 마음, 그렇게 집착하고 그런 상을 내지 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안 받아들이잖아. 근데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 네가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 도와주게 그런 마음을 일으켜라. 그렇게 일으키는데 상 내지 말고 일으켜라. 이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안 그래요? 이런 거라고 대승 방편이 이런 거라고. 왜 대승 수행을 왜 하라고 그랬는지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면 그 마음을 일으켜 갖고 욕심 집착 안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여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무수겁을 내가 마음을 일으켰어. 그런데 그 마음 일으킨 거를 왜 집착하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야? 막 일으키지 말라는 거야? 어? 잘 모르겠어. 계속 듣다 보니까는 그래? 그런가 봐? 그럼, 그런데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수만 겁을 여러분들의 업이 나에 대한 집착, 욕심, 아상 이걸로 똘똘 뭉쳐갖고 있는 게 지금의 여러분들이에요. 예? 이런 중생한테 그런 중생이 나처럼 깨닫겠대. 아주 똘똘 뭉쳐갖고 막 답도 안 보이고 진짜 막 그런 양반들이 나처럼 깨닫겠대. 오죽 깨닫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갖고 그냥 바로 열반으로 드시려고 그랬겠어? 부처님이. 부처님이 깨달고 부처님이 바로 열반으로 가시려고 그랬어요. 당신이 깨친 법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범천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그래도 부처님이 얘기하시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 가운데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은 그래도 깨치는 중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발심 일으키는 중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이 깨달으신 이 법을 얘기하다 보면 부처님처럼 깨달은 자가 나오겠습니까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발심을 일으키는 중생이 있지 않겠습니까라. 어? 그 정도로 우리가 내 욕심과 집착, 아상과 똘똘 뭉쳐 있다고 우리가. 그런 중생들한테 방편으로서 대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승이 더 뛰어나니까. 그게 대승 보살이에요. 그리고 불광 보살은 대승 보살이야. 소승 보살이 아니라. 나만 깨치겠다고 하는 것보다 나만 마하바냐 바람 성취하겠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하바냐 바람일 성취하는데 뛰어난 방법이 옆에 사람은 마하바냐 바람일 성취하도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 마음, 그런 수행을 하는 게 불광행자, 불광보살, 불광형제들이라고. 아시겠어요? 뭘 알아? 목소리가 요만큼 한데 알면은 크게 나오지. 분명하게 알면. 예? 지금 몇 시에부터 시작했죠?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분으로는 지금 기분으로는 오늘 하루 종일 법문하라고 해도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꽤 됐네요. 금강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지스님과 1080일인가요? 기도하시면서 독경하는 금강경
참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형제, 다른 보살, 다른 중생을 마하바냐 바라미를 성취하겠다고 도와주시면서도 그 상을 내지 않고 해야 되는 거야. 그 첫째가 이런 마음을, 쪼그라든 마음을 이겨내고 항복받는 그 첫째가 보시야. 보시.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을 말씀하셔요. 그럼 보시바라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육바라밀을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 육바라밀이라는 게 왜 바라밀을 걷다 붙였어? 응? 바라밀이 뭐라고요? 충만한 완성. 나를 괴로움에서 안락으로 가는 것, 파라밀타, 파라다이스, 완성된 방편이란 말이야. 육바라밀이. 팔정도를 더 발전시킨 거야. 팔정도에서 더 발전시켜서 대승 수행의 방편으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육바라밀을. 근데 그 육바라밀 중에 이제 보시를 말씀하십니다. 왜 보시를, 왜 육바라밀 중에 왜 보시를 처음으로 내세웠을까요? 예? 왜 보시를 처음으로 내세웠을까? 왜 그랬을까? 제일 쉬우니까, 제일 쉬우니까. 육바라밀은 마하바냐 바라밀을 성취하는데 뛰어난 방편이야. 그 뛰어난 방편 중에 제일 쉬운 거, 제일 쉽게 마하바냐 바라밀을 성취하는 쪽에 하는 방편이 가장 쉬운 것. 마하바냐 바라밀을 성취하는데 가장 쉬운 것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쉬우면서도 처음으로 가장 깨우, 처음으로 가장 쉬운 건데도, 가장 쉬운 건데 그 가장 쉬운 것도 가장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 왜? 우리는 물질계에 살고 있는 물질, 우리 이 세계를 색계라고 그래요. 색계. 우리가 금강경에 구류중생, 난생, 뭐 습생, 태생, 유생, 무생, 뭐 이렇게 금강경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인간은 태생이야. 엄마 배에서 나오는 태생. 그리고 인간은 새끼, 새끼 중생이야. 가장, 왜 우리가 태생인 것 같아요? 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 같아? 어? 여러분들 업이 항상 사랑받고 싶은, 항상 보듬어 안기고 싶고,
여러분들 업이 그래서 태생부터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난생으로 태어났으면 지금처럼 정에 매여 있질 않아. 응? 여러분들이 그 업이 강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고 보듬어 받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 품처럼 그게 그리워갖고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내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영혼, 내 영혼이 그게 좋아서 글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업이, 그 집착이, 그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태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여러분들 집착이 세계 똘똘 뭉쳤기 때문에 새끼에 태어나는 거야. 응? 이런 중생한테 처음으로 마하바냐바라미를 성취하는 방편으로 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 보시에 뭐가 있죠?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 응? 그 여러분들 어떤 보시할 거야? 법보시가 최고? 제보시 안 하는 사람들이 법보시 못보시 해. 어? 제보시 안 하는 사람이 법보시 못보시 해. 어? 제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 법보시 하면 아, 인정해. 근데 제보시 안 하면서 법보시 법보시 법보시가 최고래. 여러분들 업이, 여러분들 상이, 여러분들 집착이 재물에 있어. 재물에 있어. 그러기 때문에 보시를 얘기하고 재보시를 얘기합니다. 이런 거라고요. 금강경이 이런 거라고요. 예? 마하바냐바라밀 성취해가는 방법이 이런 거라고. 어? 이런 걸 모르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선방에 앉아서 참선을 하고 그랬더니 욕꼬라지가 나는 거야. 무릎 팍 다 나가고 좀만 뭐 저기 하면 화가 뿔끗뿔끗 오르고 짓불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이런 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간단한 건데 마바냐마라밀은 이루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간단한 거. 그 방법도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다만 우리 업이 너무 업장이 두꺼워서 그럴 뿐이지 그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다고. 무슨 뛰어나고 무슨 대단하고 무슨 초능력적이고 무슨 환타지적인 게 아니라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당연해갖고 그런데 안 되는 거라고. 업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또렷하게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서 내 마음에서 또렷하게 알고 있으면 엉뚱한 짓 안 합니다. 엉뚱한 짓 안 해요. 어? 자기 모습을 보라고, 자기 모습을.
자기 모습을 봐. 엉뚱한 짓을 할 틈이 어디 있어? 내일 모레면 다 돌아가실 건데. 어? 어? 아니 지금 이 연세 돼 갖고 왜 엉뚱한 짓을 해? 어? 왜 엉뚱한 내 삶을 낭비해? 왜 엉뚱한 내 에너지를 낭비해? 엉뚱한 짓 하지 마셔. 그냥 엉뚱한 짓 하는 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도 구제해 줄게 그렇게 하시고 떡이라도 갖다 줘. 쉽잖아. 근데 안 되잖아. 떡 갖다 줄게. 갖다 주고 싶은 마음 없잖아. 화나고 있는데. 보세요. 정말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정말. 대원수님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보라고. 보세요. 보세요. 나를 보세요니까는 이렇게 딱 나를 봐.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 성취하려고 내가 내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셨죠? 예, 믿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